북한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에 메르스 검역 장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메르스와 관련한 북한의 반응 알아봅니다. 북한이 남북 대화가 열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정부 탓이라고 주장하며 한미 합동 군사 연습 중단 등 남북 대화를 위한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6.15 공동행사를 지역별로 분산 개최하자는 의견을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6.15 남북 공동행사가 사실상 무산된 건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니티비 한반도는 지금의 민경나입니다. 오늘은 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임예지 사무관을 모시고 한 주간 한반도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주변국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북한도 메르스에 대한 보도가 있었죠? 네. 우리뿐 아니라 북한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메르스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 쪽 메르스 사망자 소식을 전한 이후 우리 언론 내용을 보도하는 형식으로 현재 환자 수, 사망자 등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 내 메르스 감염 징후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지난 6월 8일 노동신문에서는 우리 국회의장의 북한 의료현실 관련 언급에 대해 험담이라고 비난하면서 최근 남조선에서는 호흡기성 전염병이 급속하게 퍼져 사람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다면서 우리 메르스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그렇군요. 개성공단에서는 이 북측의 열감지 카메라 등의 검역 장비 지원도 있었다면서요? 네, 개성공단 총국은 지난 2일 우리 측에 열감지 카메라 등 검역 장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해서 지난 8일 열감지 카메라 3대를 북측에 지원하였고요. 우리 측 인력이 출경 시 이용하는 북측 통행검사소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편 북측은 지난해 11월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 당시에도 우리 측에 열 감지 카메라 지원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지금과 동일하게 세대를 지원한 바 있었고요. 네, 메르스로 인한 걱정과 불안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주 남북대화에 대한 입장을 조평통 차원에서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북한은 지난 3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대화가 열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남북대화를 위해서는 우리 측의 초보적인 대화 상대가 갖추어야 할 채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통일 문제에 대한 자주적인 입장, 남북 간 합의한 공동선언 이행, 한미공조 배격, 한미군사연습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1일 광복 70주년 계기 민간교류 추진 관련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 이후에도 조평통 등 대남 기구 차원에서 남북 대화 및 관계 개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다가 이번 담화를 발표한 것입니다. 남북 대화가 열리지 않는 것은 우리 정부 탓이다. 뭐 여전히 우리 탓을 하는 북한인데요.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부당한 전제 조건을 내걸면서 대화 중단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고 비방 중상을 계속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일관되게 우리 정부는 남북 간 모든 현안에 대해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북한에 제의해 왔으며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6.15 및 14선언 등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협의하자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이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해서 이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남북 민간단체들이 공동 추진하기로 했던 6.15 남북 공동행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북한은 지난 1일 우리 광복 70돌 행사 민간 준비위 측에 팩스를 통해 6.15 공동행사를 지역별로 분산 개최하자는 의견을 일방 통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공동행사에 대해 의도적으로 장애를 조성해왔고 특히 장소 문제에 대한 방침으로 인해 남북 공동행사 개최가 어렵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의 공동행사 무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후 지난 5일 6.15 북측이 대변인 중통 기자문답 형식으로 북한 보도매체에서 공동행사 무산 입장을 공개했고요.
우리 정부가 비정치성을 운운하며 6.15 행사를 차단하였기에 실무협의조차 진행이 불가하고 6.15 행사를 각기 개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후 노동신문 등 매체에서도 행사 무산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고 연일 관련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북측이 6.15 행사의 분산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면서 또 책임을 우리 측에 넘기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단 광복 70주년 계기 민간의 교류 협력이 민족 동질성 회복과 남북관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그런 일관된 입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우리 단체의 접촉 제의를 지속 회피하고 순수 사회문화 교류 차원의 공동행사 개최를 거부하면서 행사 무산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은 남북대화가 열리지 못하는 것도 또 이번 6.15 공동행사가 무산된 것도 다 우리 정부 탓이다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요. 남북관계 아직 풀어나갈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 정세분석 총괄과 임내지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사무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는 지금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